안녕하세요, 려독입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저희한테 PC를 구매하신 고객님이 PC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셨어요. 점검을 좀 해달라고. 그래서 이제 PC가 왔는데 케이스가 다 작살이 나가지고 왔습니다. 이렇게 다 작살이 났어요. 여기도 그렇고요. 그리고 안쪽에도 저희가 에어캡을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대로 포장을 해서 보내주셔야 이게 이상이 없이 와요. 근데 에어캡을 지금 요렇게 넣어주신 거 보니까 그래픽카드도 빠졌네. 이게 지금 그래픽카드도 원래 위치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. 원래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에어캡을 저희가 이제 포장해 드릴 땐 빡빡하게 아예 그 흔들림이 없게끔 이렇게 에어캡을 넣어드리는데 지금 똑같은 양의 에어캡을 넣었을 때도 뭐 필요 없는 부분에다가 채우다 보니까 이쪽에 빈 공간들이 남잖아요.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부품들이 다 이렇게 탈거가 돼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픽 카드가 좀 전에 이렇게 박혀 있었잖아요. 이게 아니라 이 구멍에 요게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위를 에어캡으로 막아가지고 딱 눌러줘야 되는데 그렇게 포장을 안 하셔가지고 보내시다 보니까 이게 흔들려가지고 배송 중에 빠진 거예요. 여기 그래픽카드가 빠지지 않게끔 돼 있는 이 걸쇠도 지금 빠졌네요. 여기 보면, 와, 막 그래픽카드가 빠지면서 쿨러도 지금 요 나사 부분이 부러졌어요. 쿨러 나사 부분이 빠진 게 아니라 여기 부러져 있습니다. 여기가. 얘는 이쪽에서 보시면 CPU가 못 뽑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완전히 CPU가 뽑혀가지고 핀들이 다 들렸습니다. 이거는 제가 볼 때, 큰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거 회생 불가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쿨러를 빼내면 CPU 핀이 다 휘지 않았을까? 그런 걱정이 되네요. 아, 이건 망했네요. 이건 CPU 핀이 이렇게 다 휘었습니다. 이건 택배사에서 집어 던지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휘었는데 얘는 제가 볼때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못 살릴 가능성이 훨씬 더커 보입니다. 보드도 지금 보시면 CPU가 빠지면서 여기 지금 보드도 다 찍혔어요. 요거는 회생 불가능입니다. 이거는 제조사로 보내서 뭐 유상 AS 처리를 받던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될것 같고요. 지금 CPU는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. 지금 영상으로 지금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봤었던 CPU 중에 가장 최악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요 장착하는 요 나사 선들이 다 부러져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다 부러져 가지고 저는 오늘부로 이게 지금 택배사의 과실이 크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택배사의 과실 때문에 이게 흔들리고 막 집어 던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. 이 쿨러의 내구성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CR1000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최대한 좀 살려보는 데까지 살려보고요. 이분은 이게 사용자분이 포장을 잘못해서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최대한 살려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 다음 방법을 찾아야죠, 뭐. 일단 한번 살리는 작업에 들어가 볼게요. 이거 필라고 이거 샀어 내가. 내가 이거 샀는데 야 이건 안될것 같아. 아무리 내가 해도 포기는 하지 않겠지만 될것 같은 그런 감이 1도 안와 얘는. 이 고객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일단 내가 최대한 살려본다고 했는데 너무 이번 메인보드까지 다 작살 나가지고 이게 너무 돈 아깝잖아. 최대한 살리는 데까지 살려줘야지. 이건 메인보드도 작살났고, 이것도 작살났고. 야, 이게 보이냐? 여기? 지금 아무리 펴도 이래, 아무리 펴도 이래. 여긴 보이냐? 여기 다 누워있는 거? 거의 뭐, 머리카락 포마드 발라가지고 뒤로 제껴놓은 것 같이 이렇게 확 넘어갔냐? 일단 여기가 개헬이야. 여기 할 때가 이제 헬이야. 테두리는 어찌됐건 간에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헬이야. 요거 하려고 내가 요거 산 거야. 핀셋 요거 요것도 산 거고. 아 심하네.
이거 거쳐 들어가야 돼 이거. 다 폈는데 이거를 그냥 사고 처리 들어가야 돼. 사고 처리를 해요? 괜히 했네. 이게 부러질 정도예요. 이게. 다음에 오시면은 네. 아무것도 손 대지 마세요. 그냥 완전 이거 어떻게 해요? 그냥 이대로 그냥 넣어요? 예, 원래 왔던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포장도 그대로 해서 그대로 주세요. 한 2시간 동안 CPU 핀을 다 폈어요. 한 85에서 90% 정도 펴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더 피면 정상적으로 이제 구동이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그걸 다 피고 나서 택배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기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사고 접수 하래요. 그래가지고 그냥 사고 접수 하려고 합니다. 나중에 문제 되면 그거는 이제 CPU 메인보드 쿨러 케이스 이렇게 네 개만 보상 받으면 되고요. 일단 어찌됐건 간에 해피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